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하나 보는 대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진입니다. 강다니엘 기부 천사. 지난달 10일이었죠. 강다니엘은 생일을 맞이해 강다니엘 팬클럽 다니티와 함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따뜻함을 전했는데요. 강다니엘은 청각장애 사회복지단체 사랑의 달팽이에 3천만 원을 기부, 소속사 커넥트 엔터테인먼트는 연탄은행을 통해 연탄 3만 1000장을 기부를 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강다니엘 존재만으로 감동인데 항상 그 이상을 보여줘서 고맙고 고마워요. 강다니엘이 있어서 올겨울 따뜻하다. 강다니엘 닮은 소속사와 다니티 진짜 최고 선한 영향력 대표입니다. 감동이야. 강다니엘 다니티 이름으로 기부하다니 크리스마스 선물 받은 기분이다. 작년엔가 어떤 팬이 생일 선물 뭐 받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기부해달라고 했던데 팬들의 기부는 강다니엘 생일 선물이고 다니엘 기부는 팬들 크리스마스 선물이네. 강다니엘 때문에 올 겨울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건강 회복하고 좋은 모습 보여주세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강다니엘 네가 나보다 더 따뜻한 것 같다 라고 아이디 보일러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개그맨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 바로 강다니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제게 테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황영진이었습니다.